선수 뽑아가라 했는데 안 뽑아왔어. 선수가 거기 뭐, 어디 있어? 벌써 숨어졌어? 옥상에. 오빠 뽑아가 그 가져가라 했는데 안 가져왔어. 문양이라는 그 친구는 거기 양수리 집이 있는 거야? 카페. 그 카페 자리에다가? 옥상에. 아까 평생에 가서 왔지. 그래도 이렇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잘 버티네. 우와, 오늘의 요리는 비빔밥입니다. 와, 진짜. 와, 세상에 엊그제 심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싱싱함. 와, 진짜. 진짜 이게 이런 기쁨이야, 기쁨. 아, 야, 오빠, 잠깐만, 나 첫 작품이니까 이거 사진 하나 찍어줘라. 여기서? 응. 아니, 나 나오게. 같이 나오게 좀 찍어줘. 올해 첫 우리가 수확한 상추입니다. 이걸로 비빔밥을 맛있게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안 보여? 응. 얼굴 안 보여. 얼굴 보이게 좀. 얼굴도 보고 눈 좀 땡겨야지. 응, 콜. 아이고, 수없이 뽑을 수 있어. 근데 일단 아끼고 또 뽑아서 이거 먹고 또 다음에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. 우리가 직접 심은 걸로 이렇게 뽑아서 요리를 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싱싱하고 아 맛있겠다. 진짜 이건 씹을 것도 없겠다. 완전히 애기 상추예요. 와, 이렇게 많이 듬성듬성했습니다. 콩나물 뽑듯이 위에 올라온 거 먼저 뽑습니다. 근데 실은 이것도 어려요. 그런데 너무 배니까 일단 오늘 조금 뽑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따 보여드릴게요.